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랑 계속 연락하는데 정리해야 하나요? 그 여자분이 어떤 걸로 연락을 하는지를 알아봐야 돼요. 이게 여자분들도 좀 그런 게 있어. 뭐랄까, 미련 때문에 연락하는지 아니면 그냥 진짜 친구 같아서 연락하는지 아니면은 서로 하기 때문에 연락하는지 그런 게 있는데 무조건 셋다안 좋긴 하지만 그냥 아무 느낌 없어서 그냥 친구로서 연락하는 거라면 그런 거는 조금 이해는 해주긴 해야 되긴 하는데 이게 사람 마음인지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. 뭔가 뭐 이렇게 미련이나 이런 게 남지 않았을까? 이런 생각 때문에 싫긴 한데 그 사람이 새로 만난다면 그 정도는 이해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그 여자분이 좀 불순한 의도로 연락을 한다면 그거는 더 좋아하기 전에 끊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아이고 이쁘시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사관님 영어 되게요. 오케이. 아이고 우리 슈기님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. 그냥 나 얘기할 거 있는데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들이랑 얘기를 전화 자식 깐트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너무 고민이 되고 마음이 안 좋아서 말을 하는 거야. 말을 할까 말까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. 근데 전 남자친구랑 자꾸 연락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야? 그냥 친구야. 그냥 연락하는 거야. 근데 나는 지금 사귀는 사람으로서 기분이 안 좋은데, 네가 나의 기분을 헤아려서 연락을 안할수 있겠니? 나 그러지 않으면 너에게 안 좋은 생각이 들것 같아. 이런 뭐 여자가 막 얘기했지. 아니,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? 뭐 헤어졌잖아. 그럼 지금 사람한테 충실해야지. 이런 식으로. 지금 사람한테 충실해야지. 왜 헤어진 사람한테 충실하려고 해? 말빨로 이겨버려. 개새끼야! 좋다. 전에 썸 타던 사람이랑 어쩌다 다시 연락이 됐는데 계속 이어가는 게 맞나요?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사관님? 아니 마음에 들면은 연락할 수도 있지. 썸 타던 사람인데 사귀었던 사람도 아니고.